안녕하세요. ADK 태호입니다.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신차 사고 나면은 이거 파란색 문콕 방지? 문콕 방지라고 알고 계시는데 요거 안 띄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이거 신차 사신 분들은 딱 띄면 잘 떨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차처럼 3년 만에 처음 띄시는 분들 딱 띄고 나면은 이렇게 잔여물이 쭉 남을 거예요. 이거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새 차도 차 뽑은 지 3년 만에 처음 했다고 하고, 그리고 요 문콕 방지, 이거 사실 문콕 방지가 아닌데, 요 뭐라고 그래야 돼? 파란색 블럭도 한참 동안 안 띄고 있다가 이게 떨어졌대요. 근데 잔여물이 남은 상태로 그냥 붙어 있어요. 여러분들 신차 사면은 이 파란색 블럭들이 앞문이랑 뒷문 뒤쪽에 달려 있죠. 정확하게 이 자동차 제조사에 알아본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차가 무슨 박스 포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종이 박스는 아니겠지만 박스 포장이 된대요. 그래가지고 그 겉에 있는 그 박스가 차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래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블럭이 큰가 봐요. 근데 뭐 그냥 문콕 방지인 줄 알고 계속 달고 계시는 분들 있죠. 근데 여러분들 신차 사시면 이거 일단 띄고 차 관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. 근데 이 차처럼 되게 오랫동안 이제 문콕 방지용으로 쓰면서 안 띄고선 계시다가 딱 떨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되면 비기 싫잖아요. 새고 붙이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문콕 방지 그 패드 붙이려고 하더라도 요거 일단 제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놔뒀다가 뛰려고 그러면 잘 안 떨어져요. 요거 뛸 때 뭘 쓰면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뭐 시중에 파는 스티커 제거제 또는 타르 제거제 이거 갖다가 얘를 제거하면 돼요. 얘도 기본적으로 요 패드랑 요 차량이랑 도장면이랑 사이에 이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양면 테이프가 오랫동안 차랑 이 패드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눌러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게 처음에 딱 붙었을 때는 붙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손으로 띄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축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스티커 같은 거 오랫동안 붙여 놓고 나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타르 제거제 아니면은 스티커 제거제 이용해서 제거하면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. 요거 제거하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준비물은 얘기한 대로 타르 제거제하고 뭐 닦아줄 액세서 타월 깨끗한 거 있으면 돼요. 이렇게 파란색 블럭 떨어진 자리에 그냥 타르 제거제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바로 닦아내지 말고 이 타르 제거제가 이 스티커나 끈끈이랑 좀 반응할 시간을 줘야 돼요. 좀 기다렸다가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타월 갖다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은 이 끈끈이, 그 스티커 부분의 끈적한 부분이 녹아가지고 밀려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이제 한 1분 정도 지났어요. 근데 이거 좀 덩어리가 커가지고 타월로 닦아내기 전에 손으로 한번 밀어볼 텐데 이쪽에 얇은 부분들 보면은 끈끈이가 녹아가지고 되게 잘 밀려요. 잘 떨어지죠. 근데 이 뒤쪽 된다. 쭉 이렇게 띄어내면은 끈끈이가 힘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잘 떨어질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잔여물은 뿌려가지고 바로 닦아내면은 요 아래쪽은 좀 더 심하게 남은 것 같아요. 이런 거 뭐 여러분들 힘으로 하지 마시고 끈끈이 남았을 때 힘으로 막 손톱으로 막 밀어내지 말고 한 번 더 뿌려가지고 1분만 더 기다렸다 닦으면은 여러분들 막 긁을 필요 없이 깔끔하게 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세차하고 디테일링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거는 힘 조절. 너무 이제 힘을 과하게 주지 말고 한 번에 안 된다 그냥 여러 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.
여러분들이 힘을 주면 줄수록 차는 장기스밖에 안 생기니까 최대한 힘 빼고선 작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제가 또 떠드는 동안 좀 반응이 일어났겠죠. 이쪽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위쪽은 잘 되는데 왜 밑에 쪽은 안 되냐? 밑에 쪽이 좀 더 강하게 붙어 있었고 아마 지금 보니까 끈끈이가 밑에 많이 뭉쳐 있었어요. 여러분들 타르 제거제도 결국에 뭐 스티커 제거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끈끈이랑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끈끈이 뭉쳐있는 덩어리 전체랑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약이 닿았던 표면부터 작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 반응 일어나는 데가 약해져가지고 떨어지고 나면은 아직 힘이 남아있는 생 끈끈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위에다 뿌려주고 반응시켜서 걷어내고 또 남아있으면 또 뿌려가지고 걷어내고 하는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걸 또 힘을 줘가지고 박박 문지르면은 기스밖에 안 납니다. 여러분들 끈끈이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 스티커 잔여물이 잘 안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남아있잖아요. 근데 도장면이 특히나 이렇게 수직면이잖아요. 그럼 약재를 뿌려도 아까 덩어리가 있을 때는 그 약재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거의 다 떨어뜨리고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는 뿌리자마자 막 흘러내릴 거예요. 그럴 때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타월에 약재 뿌리고 붙여가지고 강제로 약재가 빨리 흘러내리지 않도록 만들어서 반응을 시켜주면 돼요. 이렇게 붙이고 있다가 문지르면은 좀 더 빨리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다 작업하고 나면은 타월 깨끗한 면으로 갖다가 타르 제거제 흘렀던 자국들 깨끗하게 제거해주면 돼요. 여러분들 자동차에 뭐 스티커 관련된 거 이렇게 뭐 문콕 방지 패드나 예전에 붙였던 스티커 아니면 다른 데 아파트에 잘못 주차했다가 붙었던 그 경고장 있잖아요. 그런 것들 관련돼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.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